네. 앉으세요.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저. 뭐. 안 그래도 네 뭐 시험 잘 쳤다 얘기는 듣는데 기분 좋나? 아, 아버님. 왜? 그 반 친구는 기분 안 좋나? 이야. 뭐야? 동생도 이렇게 잘해? 아니 이 집 뭐야?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왜? 그 잘 치면 기분 안 좋나? 잘 치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냐고. 시험 치고 난 뒤 네 기분이 어때? 잘 친 거 있으면 좋긴 한데 또 못 친 거 있으면. 못 친 거 뭐 못 쳤는데? 그냥 수학 그거 한 개 틀린 것도 조금 너무 어이없게 틀려가지고. 한 개 틀린 거 슬퍼? 네. 그러니까 수학 한 개 틀린 게 속상하대. 그럴 수 있겠다. 형은 또 형은 전교 1등이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와 대박이다 진짜 이제. 네가 공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재밌나? 아니 그 재밌는 것도 있는데. 아 재밌는 것도 있어. 네. 어떤 게 재밌어? 그 역사는 제가 재밌어가지고. 역사가. 내가 네 유치원 때 세계지도 그려갖고 오는 거 보고 놀랬다 아이가. 그냥 유치원아가 세계지도를 그려. 당연히 경쟁 붙겠네. 이거 형아 다 시험지 모아놓은 건데. 우리 공부할 때 그래도 참고해서 이거 봐봐. 형의 시험지를. 네, 형의 시험지. 와, 너무 궁금하시다. 2학년이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했는 기출 문제를 한번 거. 보고 가고 그리고 형아가 풀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새벽이한테 도움 되니까. 그럼 그거 시험 치기 전에 보고 있어요. 시험 치 보고 있어. 네. 아이고, 사랑스럽게 말하네. 꿀 떨어진다, 꿀 떨어져. 공부하는 너가 고생이다. 그자. 네. 됐어, 봐. 충성! 그럴 것 같아. 우리 시원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둘째 새벽이도 지금 올 A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뭔가 이 집안이 가르치는 공부법이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시는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애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첫째가 잘해주니까 근데 둘째는 그냥 따라오는 건 있더라고요. 본게 있으니까. 예, 어려서 시원이를 제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둘째가 걸음마를 떼고 이럴 때 늘 옆에 와서 공부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걸음마 뗄 때? 네네.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한글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얘는 그냥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또 공부 잔소리도 은근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은 걸 체험해주고자 대회도 나가게 하고. 어떤 대회? 코딩 대회라고. 아, 솔직히 뭔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인 혼자 동생이랑 둘이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육감상을 받고 왔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야. 맞아. 아빠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네 중학교 때 성적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하고 봤는데 네가 더 잘할 거잖아. 그래서 시원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불렀는데 뭐든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하시니까. 다 A네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올 A가 문제가 아니라 등급이 문제니까. 맞아요. 네. 상대평가? 네, 그게 문제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받았는 성적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 너는? 넌 어떻게 생각해?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뭔가 좀 정말 불안한 게 있나 보다.